또 한 건 있죠. 네. 아 이거는 이거 우리 방송에도 이것도 소개했었죠 이게. 저번에 그 누나 네, 살해해가지고 김포 수로에다가 유기했던 그 동생 놈. 아버지 아버지가 그 선처구하고 난리쳤던 네. 그 사건. 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거 봤더니 징역 30년 나왔네. 아 그럼 교수님 1심이에요 2심이에요 항소심이에요 교수님? 이거 좀 1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항소심인 거. 항소심 1심 끝나고. 1심에서도 그때 30년 나왔었잖아요. 아... 아버지는 선처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강원도 농수로에 버렸죠. 이게 봤더니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네요. 네. 살인 사체유기 맞죠? 네.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갖고 4개월 동안 버려져 있었잖아요 농수로에 네, 누나. 네, 네. 어? 이거 참혹한 죽음에 이게 어떤 참 이야 피부치가 그럴 수 있나요 자기 누나를? 이게 응?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강화도 농수로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아. 우리가 아버지가 어찌 됐건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사망한 딸도 내 자식이고 네, 네. 가해한 아들도 내 자식이다 하면서 선처해달라고 네. 막 계속 얘기해서 네. 그때 저희가 좀 아버지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했었어요. 네. 그거는 가족 간의 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사회적 범죄고 이거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알지만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법원에서는 그 법 저 판사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장기간 격리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아, 아버님의 그 탄원은 그냥 참고만 하신 거네요. 참고만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징역 30년 항소심에서 이건 뭐 특별한 어떤 그 양형 관련돼서 또 뭐 법리에 오해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30년이 부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누나를 죽인 살해한 이유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잔소리. 잔소리 중에서도 뭐 너 왜 자꾸 집에 나가도 왜 박아냐. 왜 늦게 카드, 들어오냐. 왜 카드 연체 자꾸 해갖고 뭐 통계도 날라오냐. 그리고 너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왜 이렇게 막 쓰고 다니냐.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누나가. 이거는 뭐 가족이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그러니까 말이야. 바로잡기인데. 이런 그 난 이놈이 그 이후에 누나를 살해한 것도 그렇지만 누나 그 유심 뽑아가지고 네. 대출 받고 말이야. 네. 응? 이거 그것도 농수로에다가 유기해서 넉 달 만에 떠오르게 만들고. 이제 얼마나 한이 맺힌 시신이었습니까, 누나? 또 옥상 창고에 열을 또 방치했어. 때문에요. 맞아요. 이게 이거 남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맞아요. 가족이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지 누나 저 발이 나는 날 영정 사진 지가 직접 들고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더 나쁜 놈이죠, 그럼. 나쁜 놈 시키. 자수해야지. 우발적인 그 범행이었다고 계속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 못해서 그랬다고 우발적이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요놈 정말 용서 안 돼요 이거. 이거 징역 30년 이거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사님이 얘기하신 게 핵심이 그러니까 중간을 딱 잘 절제적으로 찾으신 것 같아요 판결을. 왜 그러냐면 원래 무기징역을 선고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기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님이겠죠. 그 아버지가 선처 요구했었잖아요. 네, 부모님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거 보니까 원래는 무기징역으로 그런 진행이 되다가 양형 감경으로 해서 30년을 선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항소하겠죠. 또 항소해봐야 이거는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법리 오해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 아유, 움직인 흉계예요. 예. 이놈 나쁜 놈이 이놈은 이후에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네, 나와도 전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짓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놈은 그러고 지 누나 그 사망한 누나에 대해서 평생 동안 속죄하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누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인생 살아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네.